아, 미안. 불러놓고 잠들었네. 괜찮아. 나가자. 어디? 밥 먹으러. 나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. 현민이 대신 대답해 준다며. 일단 밥부터 먹고. 뭐? 나 배고파. 뭐 먹고 싶은데? 일단 나가자. 준비해. 야, 너 작정하고 온 거지? 들켰나? 네가 쏜다며. 여기서 제일 싼 거 먹어야겠다.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시켜도 돼. 내가 살게. 정말? 나 진짜 막 시킨다? 그래. 많이 먹고 많이 커라. 내가 애냐? 가만 보면 꼭 오빠처럼 굴어. 그래도 네가 오빠가 아니라 친구인 게 천만다행이야. 이렇게 맘먹을 수도 있고. 어서오세요. 예쁘네. 나가자. 아, 왜? 같이 먹자. 괜찮지? 그러자. 그렇게 입으니까 딴 사람 같아. 그래? 난 좀 어색한데. 현민이가 사줬나 봐? 그거 아무나 못 사는 건데 좋은 거 골랐네. 진짜야? 너 신상 입히니까 제가 부러워한다. 하늘 집에 사니까 어때? 난 뭐 그냥... 당연히 좋지. 내 약혼녀로 와 있는 건데. 조개 좀 더 푹 익혀달라고 하자. 너 바싹 익힌 거 안 좋아하잖아. 조개 덜 익으면 못 먹잖아. 맞지? 너 어릴 때부터 그랬어. 초딩 때인가? 실수로 조개 날고로 먹고 복통 와서 병원 실려갔잖아. 됐어. 나만 안 먹으면 되지. 조심 좀 하지. 손 괜찮아? 어떡해. 야, 이거 비싼 거라며. 야, 지금 옷이 중요해? 나 무쇠팔인 거 몰라? 아, 너 때문에 비싼 옷 입고 밥 먹다 체하겠다. 야, 이딴 옷 또 사주면 되지. 됐거든요. 반품할 거야. 아, 어떡해 이거. 잠깐만. 결국 너한테 물어보게 됐네. 은하원, 하늘집에 네가 데리고 들어간 거야? 솔직히 말해줘. 당연히 내가 했지. 다른 사람이 내 여친을 집까지 들였겠어?
다른 여자들하고 다른가 봐. 보면 몰라? 다른 거. 둘이 데이트하는데 방해했나 보네. 너 혜지한테 뭐라고 했어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근데 밥 먹다 말고 뛰쳐나가? 무슨 말 했냐고? 무슨 말? 너 혜지한테 상처 주는 거 전문이잖아. 그 상처 위로해 주는 건 네 전문이지. 하늘집 왔을 때부터. 그게 굉장히 싫다는 것처럼 들린다? 내가 싫을 게 뭐가 있는데? 너 혜지도 네 여자라고 생각하잖아. 나 그런 적 없는데. 진심이냐? 진심. 나 그딴 거 안 키워. 정말 진심 따윈 없다는 거지? 뭐든 진심이 되면 집착이 생길 법이거든.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? 인생 재미없게. 다 간 거야? 내 맘 이렇게 아픈데 짓궂은 정신 못 차려? 도대체 왜 이래? 그러면 나더러 뭘 어쩌라고. 친구로서 얘기해주는데 이래봤자 너만 상처받아. 그 자식 앞에선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왜 이러는데. 내가 바라는 거 별거 아니야. 그게 뭔데? 현민이 옆에 걔가 없었으면 좋겠어. 뭘 그렇게 훔쳐봐? 그냥 봐. 내 얼굴 좀 달아도 돼. 아니, 혜지 갑자기 왜 간 거야? 강지윤은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고. 근데 혜지까지 가버리는 거 좀 이상해. 신경 꺼. 너 혜지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? 내가 뭐? 너 혜지 좋아하지? 아니. 결혼식장에 나 데려간 것도 회장님 때문이 아니라 혜지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. 오버하지 마. 좋아하는 여자애 괴롭히는 어린애처럼 왜 그래? 너 질투하냐? 헐, 됐다, 말을 말자.